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53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구청은 추석맞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이용해야 하는 주차 공간에는 상점 차량만이 즐비합니다. 관리 단속도 없어 교통은 혼잡합니다. 추석 행사의 주인공이어야 할 고객과 상인은 뒷전입니다. 손님 몰이가 한창인 전통시장. 상품은 지저분하게 진열되어 있고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구매해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네 개면 얼마예요? 혹시 어머니 네. 여기 혹시 카드 되나요? 카드는 없는데. 카드는 안 돼요? 출입이 금지된 오토바이는 시장 안을 활보하며 고객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전통시장에서 흔히 겪는 불편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중랑구 우림시장. 입구에 있는 안내도는 거리 1km가량의 시장을 한눈에 살펴보게 합니다. 청결한 상품 진열과 명확히 표시된 원산지가 눈에 띕니다. 대형마트에서처럼 카트를 끌고 직접 장을 봤습니다. 혹시 카드 되나요? 네, 되죠. 배송은 물론 불편신고센터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주변 도로에 마련된 주차 공간은 시장에서 관리한 덕분에 정돈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했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를 모색한 우림시장에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림시장은 일단 깨끗하고요. 이것저것 다 살 수 있고 싸고 그래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여기 물품이 싸고 질도 좋고 맨날 자주 오기 편해서요. 집도 가깝고 네. 제일 좋은 거는 물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TBS 공일임입니다.